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언제 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얼굴이 달라지고 내 형편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운 왕은 가다가 중단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니에서 솔로몬이 르호보암 또 르호보암을 낳고 그 대도 쭉 이어서 역사가 지금 이어가는 거야. 역사가. 그리고 그 이어가는 가운데에 메시아가 태어난 거야. 할렐루야. 메시아가. 그럼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이요. 참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멋쟁이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팍 열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에덴 동산의 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맡기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동서사반 원국 각처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 에덴 동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35일 만에 여러분 얼굴을 뵙네요. 얼른 해도 35일 됐어요. 지난 아마 둘째 주일날 설교하고 셋째 주일날은 강수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둘째 주일 설교한 다음이니까 35일 된 거예요 오늘이. 제가 23일날 차에 받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다. 오늘 진짜 굉장히 원행 멀리 나온 곳은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보니까 너무 해처럼 얼굴들이 밝고 이뻐요. 좋아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은 지금 제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기 때문에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들어가면서 하고서 지금 왔는데 24장까지 지금 왔어요. 24장까지 왔는데 오늘은 제목이 다윗의 간용이라고 하는 제목이 주어졌습니다만은 왜 안 그 제목 띄워주면 좋겠네. 다윗의 간용이라고 띄웠는데 사실은 이 모든 만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노래 가서 지난 세월, 400년 동안 지난 세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광야 생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후, 그리고 이제 거기에 40년 지난 후, 마치 이게 뭘과 같은 거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이제 그 인류를 7장에서 이제 섬멸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또 이제 그 7장에서 11장까지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인류를 생성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열조와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서 세월 지나고, 그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태워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제 거기 또 마치 창세기 7장에서 인류를 그렇게 했듯이 광야 40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전부 다 죽게 만들고 2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도달하게 하는데, 가나안 복지에 가서도 또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계속해서 거기에서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 거 하니까,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임금을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호소하니까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정통치를 반대하고 그 사람에 의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누구죠? 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예정한 약속된 임금이 아니고
이제 진짜가 아니고 가짜 이제 세워서 너희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를 옳은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고서 사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제 누가 하나님이 세운 것보다 사람이 원해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주변 국가에서 결국 백전백승하고 잘하는데 사람이 잘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섰다 하면 뭐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이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넘어뜨리는데 언제 인간이 교만하냐? 잘 되면 교만해. 잘 되면. 계급이 올라가도 교만하고 돈이 많아져도 교만하고 많이 배워도 교만하고 어쨌든 간에 잘난 척해.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내가 인간이 잘 되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나는요.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날에는 뭐 이식을 내가 2조 500년 역사를 이렇게 적혀보니까 내 뿌리가 괜찮더라고요. 뿌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아이들 셋을 낳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 이 목사님은 법대를 나와서 목사가 되는 거 좋겠다. 우리 딸은 음대를 나와서 음대 교수 학교 교수가 음대 교수가 음악 교수가 되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사실은 아들 딸 낳고 셋째 아들은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결국은 내 파턴을 그 받는 그 75년도에 태어났는데 2015년도에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났으면 안 될 뻔했어요. 그 사람이 신학교를 그것도 신학도 일찍이 안 갔어요. 안 가고 장가 가가지고 장가 목사님 가정으로 장가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교 권유 받아가지고서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 가서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 마침 내가 은퇴할 무렵에 목사 된 지가 한 3, 4년 되니까 그것을 내가 하던 교회를 인계받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못 받았어요. 그 교회를 세울 때는 나는 달러 돈을 내가지고 세우고 써서 세웠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일단은 70세가 넘으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70세 넘어서 내가 이제 이게 그 사임할 때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원로가 될 때 됐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된 지 한 3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를 이제 그 내 대신을 세워서 그 교회 강주 창대교회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냥 시골 교회 조그맣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몇십만 명 되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목회 시작해가지고 교회 지은 프로가 20%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회 괜찮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 아들이 맡아서 해요. 만약에 그 아들이 그때 없었더라면 그 목사가 안 됐더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것이고 나는 아무리 수고했지만은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대로 되고 또 생각지 않게 우리 이 목사님이 또 늦게 또 이렇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아 진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던 대로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울이 임금이 됐어요. 사울이 임금이 됐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임금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된 임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헤술 유다를 낳고 유다는 헤술을 낳고 헤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이죠.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어요. 그런데 살몬을
살몬이 누, 저, 뭐야, 라합에게서, 그 살몬을 낳는 것까지는 이제 되는데, 그런데 이 놀랍게도, 보아스가 누대에서 지금 오벳을 낳는 것은, 이거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가통이 끊어지는, 예수의 혈통이 끊어지는 단계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아스의 부인으로 만들고, 보아스에게서 거기에서 가통을 이어서, 계대를 이어서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밤과 낮이 공존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걸 보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서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관용을 베푸는데 다윗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관용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관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많이 잘라대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그 사울이 왕이 돼서 사울이 왕이 됐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된 임금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윗을 계속해서 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는데 오늘은 2차 시련 중에서 지금 다윗의 관용인데 자 우리 본문 좀 뜨고 예, 제 1차 엔게디의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귀신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그냥 자기 한자 몸만 아니라 600명이라고 하는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피신을 하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그곳에 마치 해안가인데 거기에 굴이 있었어. 굴이. 그래서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띄워주세요.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읽어보는데 내가 성경 말씀은 좀 부탁을 했는데 성경 말씀 그냥 띄우면 되지 않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블리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염소 바위로 갈세 길카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더니라 다윗이 그 사람들이 그의 깊은 곳에서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부서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사울이 자그마치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몇 명을 지금 소집했다고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야. 에? 자 보세요. 사람이 한만 선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계속해서 악하게 하면 내가 악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 생겨요. 죽일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숨어있다. 굴 속에 깊은 데 숨어있는데 마침 사울 일행이 그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래 여차 하시더니 그날이 지금 왔으니 지금 사울을 뭐라는 거야?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와가지고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을 내가 옷자락을 베었다고 그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서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행들에게 그 해하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자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게 잘하는 사람은 이쁘고 내게 못하는 사람은 싫어. 한 집에 자녀들이 다섯이 있고 둘이 있고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 하나면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좋은 자식이 있고 싫은 자식이 있겠지. 싫다기보다는 마음이 덜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직 아이들 셋인데 그 아이들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싫고 좋고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들 딸이 자기 역할하고 있더라고.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좋아하는 자식도 있고 싫어하는 자식이 있더라고. 싫어하는.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자식이라도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나와 관계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그 내가 지금 40년 동안 목회하고 목회를 왔거든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늘 느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인들이 이 닝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할지언정 떠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제일 싫은 얘기였어요. 나 교회 그만두겠다고, 교회 그만둘란다고, 나가란다고. 그 소리 듣는 것은 내가 내 팔이 잘라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야. 싸워도 닝 안에서 싸우면 좋겠는데 나간다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간 사람들이 있어.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미안하지만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섭섭하게 한 일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게 얼마나 못난 짓이었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 신학을 알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가. 그렇게 해서 말.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요즘에 지금 선거철이 와가지고 지금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 좋아하는 사람, 야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당 났어요.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고. 그러나 이 안에도 야당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절대로 평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 있어.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도 있다고 해서 가진 고난 가진 핍박 다 당했어. 지금 다윗이 가진 고난 가진 핍박을 다 지금 이거는 장차 오실 그 당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 3,0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어. 이때 딱 죽이면 그만이야. 근데 옷자락은 살짝 빨려.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옷자락 잘랐다고 회개했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다 권위를 내세우는데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안수 받은 사람이야? 기름 부었다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야. 응? 쓸데없는 소리야.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 똑같아요. 나는 목사 안수 받고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목사는 위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강단도 높게 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것만 직분만 다른 거예요. 직분만 할렐루야. 직분만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 성도와 직분자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더만 보니까 진짜 달라진 것은 그것만 다른 게 없어. 똑같이 자기 위치만 다르고 자기 하는 사역만 다른 거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이 3,000명을 거리고 그를 죽이러 왔는데 안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 들어와서 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 다윗 일행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은주 갚는 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딱 죽일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가서 옷자락 잘랐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자, 다윗이 이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가지고서 기름 부으러 가는데, 에? 다윗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몇 명? 8명. 7명 다 갖다가 놓고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고 기름 부으려고 지금 다 보니까 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멀찍이 생겼는데 다 아니야? 그런데 이때 이세에게 말하는 거요. 사무엘이. 이 또 하나 아들 없냐 물어보니까 얘 아들 하나 있는데 가장 못난이 막내 지금 이제 양 지금 그 소 뒤 따라다니면서 양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빨리 데려오라고. 그를 데려다가 놓고 보니까 아주 눈이 뻔하고 얼굴이 붉으스러워하고 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다. 임금이 될 사람이다. 그의 기름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서 다윗이 물론 골리앗을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대장이 말입니다.
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로 조롱하고, 어? 너희들 다 나와서 싸울 것도 없지. 하나가 나와서 나를 싸우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얘, 이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서 나가니까 그 형들이 거기서 보고서 지금 그냥 야단을 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사울이 또 자기의 겉옷을 입혀가지고 가란다고 그러니까, 아니, 겉옷을, 이 갑옷을 입고 움직여보니까 안 되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 들에서 소 몰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매끈매끈한 이 돌 다섯 개 딱 집어넣고서 와가지고, 가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다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임금이 골리앗이 장군수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가지고 하니까 야,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지금 무슨 소몰로 오는 막대기 가지고 오느냐 하면서 그때에 너는 창과 컴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한 방에 결국 골리앗 이마 탁 쓰러지고 결국 그로 가서 목을 잘라서 결국 승리했어.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 거 하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을 만을 치우고 사울은 천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러니까 여인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 이제 실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결국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 계속해서. 이제는 나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련을 계속 이렇게 봤는데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짓밟고 나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있지만 그래도 받으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환난을 받으세요. 짓밟으면 밟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누구에게 맡겨? 여호와께 맡기세요. 성령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짓밟으면 밟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으면 울고, 그리고 자기 갈 길 가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누가 하시도록? 이때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지금 굴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렸어. 살렸더니 두 번째로 다윗이 자기의 본심을 사울에게 증거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도 또 8절부터 다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8절부터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뒤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라에서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시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지금 다윗이 저 사울이 지금 그 굴에서 좀 쉬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이제 다윗의 일행들이 싹 날아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이여. 사울이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그런데 뒤돌아보는 가운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절을 하고 내가 왕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지 마소서.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소서 증거물을 보이는 거야. 옷자락을 자른 것을 나는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나는 왕을 죽이지 않나이다.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그랬는데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악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니 나와 왕 사이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본심,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언제 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얼굴이 달라지고 내 형편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에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에덴 동산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할렐루야. 자,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또 봅시다. 세 번째로 쓰니까 24장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몇 시간 하면서 조곤조곤 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19절부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니까 자, 본문 띄워주십시오. 다윗이 이제 시우치고 가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사울에게 이같이, 자, 16절부터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내 선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게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복이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요새로 올라오니라. 아멘. 자, 드디어 사울이 자 여기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라. 너는 나를 나에게 관용을 베풀었도다. 그러므로 너는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안다고 그랬어요. 왕이 될 것을. 요나단도 그랬어요. 나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인자가 될 것을 안다. 거기서 명약을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국가가 돌아가면서 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 왕이, 이 대통령이 생기는 그 다음 대통령이 이 사람 감옥 보내고 계속해서 연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사울은 길보아 전쟁에서 온 가족이 몽땅 다 죽었어.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거는 누가 세웠어요, 다윗을? 하나님 세운 왕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 세운 왕은 가다가 중단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니에서 솔로몬이 르호보암, 르호보암을 낳고 그 대도 쭉 이어서 역사가 지금 이어가는 거야. 역사가. 그리고 그 이어가는 가운데에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그러면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이요. 여러분들은 이래봬도 참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멋쟁이들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확 넓히고 그냥 좁쌀만한 이런 마음 보장 가지고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질시하지 말고 확 열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에덴 동산에 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